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지리산 11회 김솔이 범인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정구역에 대한 의심도 놓지 못하고 계신 분 많으시죠? 거기다가 지리산 살인사건의 첫 번째 피해자인 김현수가 1995년 수해사건 당시 레인저였던 김남식의 아들인 게 밝혀졌는데요. 희한하게도 김남식은 수해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였습니다. 수해사건에서 살아남은 민간의용대 3명, 최일만, 이종구, 김진덕이 죽음을 당한 복수극인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수해사건의 사망자의 아들이 죽었다는 건 좀 이상하죠. 지리산 살인사건의 범인이 김현수를 죽인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토파볼게요. 거기다가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강은 현주를 2019년 여름 그 사건 이후 못 봤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범인은 일부러 스틱을 눈이 쌓인 절벽에 놓아 이강을 유인해 추락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전 이게 범인이 이강을 유인해 현주를 잡으려던 게 아니라 원래부터 범인의 복수 리스트에 1995년 수해사건 피해자인 서영진과 윤순미의 딸인 서희강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현조는 이강이 위험에 빠진 환영을 보고 이강을 구하러 지리산에 왔다가 범인에게 얻어걸려서 죽게 된 거고요. 그럼 자세한 이유를 토파볼게요. 산에 오르다 휠체어에서 넘어져 정신을 잃고 쓰러진 이강. 그런 이강에게 현조의 생명은 이강 선배 내 말 안 들리냐며 지속적인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이때 힘을 너무 쓴 나머지 병원에 누워있는 현조는 자가호흡까지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는데요. 그만큼 다급했다는 건데, 그리고 이강이 눈에 뜬 순간 이강에게 다가오고 있던 김솔. 이강은 현조가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했어요. 즉 현조가 알고 있는 범인의 정체는 김솔이고, 그래서 현조의 생명은 쓰러져 있는 이강에게 김솔이 다가오는 걸 막고자 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범인은 이미 한번 이강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2019년 사고가 있던 날 범인은 일부러 눈이 위태하게 쌓인 절벽 끝에 스틱을 갖다 놓아 이강을 유인했고 추락하도록 만들었죠. 절벽 끝에서 이강을 바라보던 사람이 김솔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열려있는 현조의 캐비넷과 눈에 찍힌 발자국입니다. 이강은 분소에서 열려있는 현조의 캐비넷과 떨어진 스틱을 봤습니다. 그리고 현조의 핸드폰 전원이 꺼져 있자 현조가 산에 올라갔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강은 발자국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는데요. 전 범인이 이강을 이렇게 설산에 올라가도록 분소의 상황을 조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현조가 먼저 설산에 올라간 게 아니라 이강이 범인이 파놓은 함정에 속아 산에 올라갔다가 추락을 했고 현조가 그 환영을 받기 때문에 이강을 구하러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강은 현조를 2019년 여름 이후 보지 못했습니다. 즉 현조는 어떠한 이유로 지리산을 떠났던 것 같은데 2019년 겨울에 현조의 캐비넷이 열려있다는 건 이상하죠. 즉 범인은 현조의 캐비넷을 열어두고 스틱을 바닥에 놓아 이강이 그 현장을 봤을 때 몇 달 동안 사라져있던 현조가 분소에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도록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리산에 올라가는 길에 발자국을 찍어 현조의 발자국이라고 착각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강이 누워있던 동굴에 범인이 다시 한번 와서 이강의 생사 여부를 확인한 것도 더 이해가 갑니다. 거기다가 김솔이 범인이라는 확정적인 증거가 또 발견됐는데요. 바로 김현수의 군번줄입니다. 10회에서 현조는 곰을 피해 있었던 그 바위 틈에 다시 찾아와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바로 김현수의 군번줄인데요. 그리고 현조가 곰에게 쫓겼던 날 밤에도 현조는 이곳에서 군번줄을 봤죠. 그래서 이튿날 다시 확인하러 왔던 거였고요. 김솔은 이곳에 있는 물건은 모두 레인저들이 가져갔다고 했지만 레인저들이 가져간 건 야생동물을 잡는 함정들 같은 것 뿐이었어요. 군번줄은 이것들과 달리 구석에 따로 있었으니까요. 김솔은 김현수의 군번줄을 현조가 찾기 전에 미리 수거하러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현수의 군번줄은 왜 그곳에 있었을까요? 전 그 이유가 바로 지리산 살인사건의 범인들이 김현수를 죽인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토파볼게요.
그런데 김솔은 도대체 왜 이강 앞에서 조대진을 감쌌을까요? 김솔은 장갑과 유니폼은 분소에서 같이 세탁하니까 같은 분소 직원이라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가져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대진의 장갑이 다원에게 있었다 한들 조대진은 범인이 아닐 거라고 했는데요. 범인은 조대진의 비번날을 골라서 범행을 저질렀어요. 전 그게 우연이 아닐 거라 생각해요. 분명 범인은 지리산 살인사건이 조대진의 범행처럼 보이도록 밑작업을 한 것 같은데 범인으로 가장 유력한 김솔이 조대진을 감싸니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물론 고도의 심리전을 벌인 것일 수도 있죠. 김솔의 말처럼 조대진의 장갑은 범인에 의해 조작된 증거일 뿐 조대진은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조대진의 서랍 안에 피 묻은 노란 리본이 있었던 건 조대진도 지리산에서 수상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혼자 추적하고 있었던 거였는데요. 양근 타겟 시신이 조난당한 곳과 정반대인 위치에서 발견된 걸 수상하게 여긴 조대진은 그곳에서 조난을 유도하는 노란 리본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8월에 사고를 당한 양근택 이전에 2020년 3월에 조난을 당한 최기형도 실종된 장소와 정반대에서 시신과 노란 리본이 발견됐죠. 거기다가 독이 든 약으로 틀을 먹고 죽은 동물의 사체를 발견한 이후 장학수의 증언이 보태져 누군가 지리산에서 노란 리본과 독이 든 약으로 틀로 사람들을 해치고 다닌다는 걸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산에서 다원이와 헤어진 후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일혜를 찾아가 야구르트 성분 검사를 의뢰한 조대진. 하지만 내용물이 변질돼서 성분 분석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 모든 사실을 듣던 정구영은 증거가 없다며 이 모든 일이 우연일 뿐이라고 우겼습니다. 검은 다리 골에 가면 범인에 대한 증거가 있을 거라며 자신을 그곳에 데려가 달라는 이강. 사실 검은 다리 골에는 범인에 대한 증거가 없었죠. 다원이가 죽은 날 산에 있었던 또 한 사람, 정구영이 범인이라 의심하고 있는 이강은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하면 자신을 죽이려 할 거고 그때 확실한 장거를 잡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다가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죠. 바로 지리산 안에 있는 현조의 생령. 이강을 업은 정구영은 박일혜에게 우리끼리 가도 된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박일혜가 다리가 불편하니 걱정해서 한 말일 수도 있지만 뭐야 이강이 죽이려고?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거기다가 설산 사고가 나기 전에 현조가 너한테 뭐라도 털어놓은 거 없었냐고 묻는 것도 수상하죠. 다원이가 죽은 날 산에 왜 있었냐는 이강의 물음에 정구영은 그럴 일이 있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구영이 산에 올라갔던 건 이양선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11회에서 나온 2019년 여름의 수해 사건. 박일혜는 슬픈 일이 많았던 여름이라고 했습니다. 예고를 보니 양선이 구조활동을 자원했더라고요. 전 이때 양선이 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에 양선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정구영은 양선과 함께 다녔던 지리산 이곳 저곳을 회상하며 다니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현조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리산 살인사건이 1995년 도원계곡 수해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리뷰를 지속적으로 봐주신 분들은 물론 많은 분들이 다 예상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죠. 지리산 살인사건의 첫 번째 피해자 김현수는 왜 죽은 걸까요? 수해사건에서 살아남은 민간노용대 3명, 최일만, 이종구, 김진덕은 범인이 죽인 이유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그리고 조대진을 범인으로 몰기 위해 조대진의 비번날 사건을 벌이고 다원이 손에 장갑까지 지어준 것도 모두 이해가 돼요. 그런데 김현수는 죽은 김남식의 아들이었어요. 수해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의 아들을 죽일 이유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생각한 건 이세욱처럼 김현수 또한 지리산 살인사건의 범인들과 한패였다는 건데요. 김현수는 나중에 발견된 아빠 김남식의 일지를 보고 그날 상황을 알 수 있었고 조대진 외 7명이 로프를 들고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복수를 다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진분소에서 빠져나간 7명 중 민간의용대 3명은 다른 곳에서도 자신이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최일만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희생당한 피해자 가족이 바로 이세욱이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이세욱과 김현수가 합심을 했고 검은다리골 마을의 아이였던 김솔과 함께 복수를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솔과 복수 대상이 겹치니까요. 그 이유는 10회 리뷰를 참고해주세요. 지리산 살인사건의 범인은 이세욱의 범행이 들통나자 실족사로 위장하여 꼬리 자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현수 또한 사고를 당하기 전 훈련 도중 잠시 사라졌을 때 검은다리골 대피소라고 불리는 바위 틈 사이에서 김솔과 이세욱 등과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현수의 군번줄이 그곳에서 발견된 거죠. 막상 사람들을 죽이려 하니 겁이 났던 김현수가 범행을 반대했던 것 같고 그래서 김솔과 이세욱이 야구르트를 이용해 김현수를 죽인 거 아닐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